야, 이제 어차피 우리가 원료를 똑같이 구해야 돼. 나가서 예. 싸우지 말자. 이런 걸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합병을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1920년대부터 나왔는데 지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다가 마침내 1930년 1월 1일에 유니리버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리버 브라더스와 마가린 유니가 예. 합병을 했다 이거죠.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1부에서 마가린 전쟁과 또 리버브라더스의 어떤 글로벌화되는 브랜드 비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다시 이 두 기업이 합쳐지는 유니리버라는 그렇죠. 기업이 되는 역사를 네, 본격적으로 알아봐야죠. 이제. 예, 예. 뭐 김프로님 좀 어떻게 내용 좀 아시겠습니까? 아, 근데 사실은 그 마가린 얘기하면서 네. 진짜 내가 이렇게 뭐 솔직히 똑같았잖아요. 버터 굳힌 게 마가린 아니냐? 나는 그 식물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식물성이라는 게 진짜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원래는 동물성인데 우리가 또 신제품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들었거든. 근데 식물성 유지를 만든 게 마가린이다. 저는 그냥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마가린? 예, 재료는 비슷한데 약간 화학 물질을 넣은 그냥 뭐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항상 뭐 새로운 걸 좀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고영경 교수님이 유니리버 역사. 두 기업이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 이제 거의 만나는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거의 다 온 겁니까? 예.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역시 각자 있었어요. 네. 각자 있었고 마가린은 버터를 열심히 만들었고 또 리버 브라더스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기 태평양 인근까지 와서 솔로몬 제도까지 진출을 해요. 네. 거기서도 이제 팜 플랜테이션을 해서 네. 원료를 공급을 받는 그렇게까지 진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네. 그게 뭐냐면 버터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버터 가격이요? 그러면 마가린이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마가린을 왜 만들어? 버터 먹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는 와중에 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 요즘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요건하고 반덴브르크하고 합쳐서 네. 야, 우리가 그냥 합쳐서 일을 하자. 아. 독점을 하자. 싸우지 말고. 예. 공급을 조절하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담합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네.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풀링 어그리먼트라는 걸 맺어요. 예. 네. 그래서 각자 팔고 수익을 모아서 나눠. 오. 이런 일이 시작이 돼요. 요즘 표현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다면 딱 걸리죠. 딱 걸리는 거죠. 네, 저거 엠빵하자. 엠빵이랬나. 엠빵 좀 표현 이상하지만. 과투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제 경쟁보다 상생을 하자고 하고 네. 그리고 이 두 이제 마가린 버터 만드는 회사들도 전부 외국에 똑같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서 유지를 가지고 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버터하고 소비 왜 비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원하는 원자재는 약간 비슷했던 거예요. 마가린하고 예 유지라는 게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팜 오일이 양쪽 다 대량으로 필요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식민지 유럽이 식민지 수탈할 때 뭐 팜 농장을 건설했다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을 때 도대체 그 팜 농장 건설해서 저 재료를 뭐 했으나 했더니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샀던 그렇죠. 거군요. 예 사실 그 제가 동남아에서 왔으니까 예, 동남아도 팜 플랜테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 세계 팜류의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수출을 해요. 이 팜 플랜테이션이 사실상 이 식민지 때 시대 때 원래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팜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올리브유 많이 먹는 것처럼 아시안 쪽에서는 남쪽 아시아에서는 거의 다 팜류로 뭐 튀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요리를 합니다. 이제 그게 그 끓는 점, 네, 보일링 하는 그 지점이 좀 달라서 맛이 다르기도 하고 한데요. 더운 나라는 음식에 수분기를 많이 없애야 덜 상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는 저 유럽은 올리브유, 동남아시아는 팜유, 우리나라는 식용유. 식용유, 참기름. 네. 그거 말고도 사실 팜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식품 제조하는 데서 많이 쓰이고 이런 유지로도 쓰였던 거죠. 네. 그래서 팜이라는 게 죄송한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게 그냥 야자 나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가끔 혼동되는 게
코코넛과 팜은 다른 거예요. 아, 달라요? 예. 코코넛은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예. 어. 코코넛 워터라는 거 요즘 드셔보셨죠? 예. 에버랜드 가면 그 빨짝 꼽아주는 거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야자는 다른 야자예요. 아, 다른 야자예요? 예. 지금 여기 사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팜이에요. 어디 하단? 예. 오른쪽 빨간 아래 쪽이. 예. 예, 예. 저게 팜이에요. 네.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쫙 안에 달려 있어요. 저 위에 건 그럼 저거는 우리가 통상이나 코코넛인가요? 아니요. 이 나무가 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팜은 한 25년 때까지 제일 절정을 이루고 그 뒤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떨어져요. 열매가 이제 덜 맺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베고 다시 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 식민지 때부터 연구를 했으니까 얼마 많이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몇 미터 간격으로 심어야 좋고 저 밑에는 뭘 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예. 인도네시아도 팜 농장이 많은데 그건 이제 네덜란드에서 저거 했겠군요. 예. 대부분. 예. 예. 그래서 이런 팜 농장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이 회사들은 그런 데서 원료를 소싱해서 비누 만들고 뭐 마가린 만들고. 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 뭐 리버 브라더스는 되게 놀랍게도 1911년에 연구소를 만들어요. 뭐를 연구하나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비누, 더 나은 세제, 우리 뭘 만들 수 있을까?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이 당시에 연구소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1911년대 R&D를 했다는 예. 거죠? 그래서 포스솔란트에 이런 연구소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1차 대전이 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 직전에 지금 가장 큰 사건이 여기를 넘어가면 만납니다. 예. 1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럼 1차 대전에 이 회사들은 쑥대밭이 돼야 맞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항상 누군가에게 기회라는 걸 아시잖아요. 필수품을 만들잖아요. 먹고 싶고. 마가린과 비누. 군용식량?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때도 잘 돼요. 정부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지만 네. 얘네를 무슨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막 공장을 막 네. 무너뜨리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대공습이 있을 때 사실은 네. 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막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군인으로 끌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그랬을 때 리버브라더스가 약속을 했어요. 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채용한다. 채용해준다. 그리고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겠다. 그 약간 신앙총 같은 걸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사람. 얘기했던 포트 선라이트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쉐어링 하겠다는 네, 그런 자세는 좀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계속 뭐 펄 비누를 인수해서 뭐 또 인수 합병을 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걸 하고 이제 마가린 업체들은 야 우리는 네덜란드에만 있을 수 없어 우리도 영국을 진출할 거야 그래서 영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버 브라더스는 처음으로 소세지 회사를 또 인수하고 아이스크림을 출시해요. 사업 다각화를 하네요 이제. 예.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소세지 회사를 인수할 수 있죠. 비누도 네. 팔고 소세지도 팔고 그런데 왜 아이스크림이 나왔냐면 소세지가 여름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름에 육류를 여름엔 사람들이 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육류가 안 팔리는 거예요. 냉장고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름에 뭘 팔아야 되니? 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된다. 야, 근데 저기 저 보니까 저렇게 써 있네. Stop me and buy one. 이렇게 써있네. 네, 멈춤 하나 사란 건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팔았냐면 아이스크림을 다 이제 소매상들한테 깔아서 팔고 싶은데 네. 안 뛰어가는 거예요 물건을. 네. 한꺼번에 많이 가져갔다가 못 팔면 어떻게 되냐. 녹아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세발 자전거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싣고 파는 방법을 고안을 해요. 우리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아줌마. 표시네 저게. 저 워렌 선수 아이스크림이 아직도 있지 않나요? 예, 네. 그 아직도 제가 어디서 예. 보는 예. 그 같은데. 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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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들이 1922년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리버 아까 처음 만들었던 윌리엄이라는 분을 굉장히 앙티프리너의 원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링 어그리먼트. 장사 잘, 그 버터 가격이 내려가니까 우리 같이 모으자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910년대에 시작했는데 계속 연장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러면 우리가 1927년에 다 모여 마가린 만든 애들 다 모여봐. 그래서 마가린 유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더 들어온 데가 센트라 뭐 이런 다른 회사들이 더 붙어서 마가린 유니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율겐하고 반덴버그는 일단 했으니까 예. 거기에 센트라가 들어오고 뭐 저건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데들이 조합을 계속 들어와요.
형성하면서 예. 들어오는군요. 예. 그래서 몇 군데가 더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유니가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네. 되는 거죠. 예. 예. 그 자기네들 이제 매출에 따라서 그런 지분을 가져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미 해외에 뭐가 있고 뭐 잉글랜드, 홀랜드, 저머니에서 뭘 하고 그래서 그 원자재부터 판매까지 구조가 다 짜져 있어요. 이게 1927년인데 예, 이런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뭐 벌써 뭐 거의 뭐 글로벌 기업화 그러니까. 되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예. 예, 예. 수직계열화도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버티컬로도 가져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도 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든 거죠. 뭐 네. 작은 사회지만. 예. 리버 브라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이 드디어 영국에서 만났고 네덜란드에서 만났는데 야 이제 어차피 우리가 원료를 똑같이 구해야 돼. 나가서 예. 싸우지 말자. 유지가 양쪽에 들고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도 원료 때문에 같이 만나야 되고 네. 이런 걸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합병을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네. 1920년대부터 나왔는데 지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논의를 굉장히 오래 한 3년 이상 해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29년에 우리가 합의를 보기로 하고 그래서 1930년 1월 1일에 리버 브라더스, 유니리버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리버 브라더스와 마가린 유니가 예. 합병을 했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양 회사 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큰 회사였을 것 같은데 예. 저 큰 회사 둘이 합치니까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슈가 됐겠네요. 반향이 좀 있었겠네요. 예.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나서 다루고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저런 도표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 회사들이 저 당시 지금 이 회사가 아직도 건재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제품들이 껍데기로도 아직 팔려요. 골동품처럼. 오, 저도 사고 싶어요. 이 회사가 합쳐질 때 이 네. 해에 P&G가 영국에 진입을 해요. 딱 그 해에 P&G가 영국에 진출합니다. 사실 P&G는 프록터 앤 갬블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프록터 앤 갬블도 사실 네. 180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실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해가 처음으로 영국에 도장을 찍는 해가 1930년이에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니리버와 P&G의 예. 경쟁. 예. 양강 구도가 시작되는 예. 거네요. 예. 재밌네요. P&G가 지금은 훨씬 큰 회사죠. 네. 유니리버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성장 전략을 굉장히 다르게 가져갑니다. 사실 프로덕트 믹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프로덕트 믹스는 똑같고 성장하는 방식이 약간 같은데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몸집을 불려가는 건 네. 같은데 네. 완전히 다른 점은 해외 진출에 있어서 다른 전략을 구사해요. 어떤 차별점 때문에 이렇게 성장의 어떤 속도가 좀 차이가 있었나 궁금하네요. 그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미국은 해외 식민지 건설을 했던 나라는 아니죠. 그러네요. 식민지는 없었죠. 다 예. 자기 걸로 만들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미 해외 진출해서 해외 소싱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각지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의 피해는 누가 많이 받냐? 유럽. 유럽이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지에 있는 회사에게 알아서 운영 좀 해라 라는 자율권을 좀 많이 줘요. 유니리버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1930년에 이미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30년대 여기에 다 회사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자회사로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은 좀 다르죠.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스타일로 좀 가는 형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무엇을 인수하고 무엇을 팔았냐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빚어지면서 두 기업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네. 그래서 뭐 2차 대전도 사실은 기업에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네. 또 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리버는 이제 소셜 가치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셜 밸류에 조금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있어서 당시 2차 대전 당시에는 뭐 씻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자유롭게 안 되니까 샤워할 수 있는 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무료로 와서 씻고 가라. 핫바스라고 써 있네요. 예. 예.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캔으로 넣어서 하는 식품도 처음으로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네. 이제 냉동식품, 캔 제품 이런 거 하고 뭐 선실크라는 브랜드도 내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도브를 만들어내죠. 선실크 샴푸 아직도 있죠. 예, 도브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TV 광고도
이제 시작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프로덕트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패키징 사업도 해요. 야, 해보니까 얘네가 이미 이제 자기네 밸류체인 만드는 걸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쓴 게 야,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쓰고 종이도 많이 쓰고 이거 프린팅도 해야 되고 이거 다 묶어가지고 4P 해가지고 야, 우리 내부적으로 그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인터널리 예, 가져가는 거죠. 뭐 일종의 다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립톤을 인수를 하죠. 실런티. 예. 사실 1967년부터 이 유니레버 저 U자형 요거가 이때 처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각각의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다가 다시 태어났군요. 유니레버 로고가 오래된 로고네요. 지금은 이 로고가 아니고요. 예, 다시 한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 립톤 티를 사드렸는데 이 립톤에 보면 여기 실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예, 이 실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스리랑카. 스리랑카. 네. 예. 그래서 이제 티. 그 실론이 나라 이름이었어요? 예, 지역 이름이고 나라 이름. 지역 이름이고. 아. 그때는 인도령이 인도겠죠. 예. 그리고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실론이 예. 스리랑카로. 써니 실론이라고 그러네요. From 써니 실론. 저게 이제 영국적인 뭐랄까 브랜딩인 것 같아요. 영국은 써니. 예, 그렇죠. 이 회사 만든 네. 사람 자체가 토마스 립톤 경. 아, 사람 이름이었어요. 예, 토마스 립톤 경이 저기에서 이제 농장을 그렇죠. 예, 티 농장을 만들어서 티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사면서 그러니까 산지 직송이 되는 거죠. 저기 써 있네요. 라지스트 세일 월드.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티다 이거죠. 네. 립톤 뭐 아직까지도 뭐 저 브랜드가 뭐 예, 세계를 지금 그 노란색에 빨간 예, 예, 예. 지로 빨간 바탕 이제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계속해서 브랜드를 인수하고 뭐 자기네 제품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사실 그렇게 뭐 아까 보셨던 그 아이스크림 밑에 이것도 사실은 인수한 네. 아이스크림이고요. 그럼 현대로 바뀐 그 좀 특이한 게 요 비에네타라고 하는 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먹어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런 스타일로 네, 생긴. 층층이 막 돼 예, 있는. 층층이 뭐, 되어 있는. 저 한국 브랜드로. 예. 한국 브랜드로는 아니고 제가 아마 저거 뭐 미군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상하게 층층이 쌓이는 아이스크림 있더라고 이렇게 자르면. 그래서 모양으로. 그 아이스크림에 이제 초콜릿이 네, 초콜릿 들어가 있고. 저 디자인이 특허가 있어요. 아, 저 특허가 있는 거예요? 예, 저게 고유의 저게 굉장히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특허를 받으려고 만든 건 아닌데 저걸 해놓고 보니까 너무 독특해서 그걸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저렇게 생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먹는 게 저에게 맞겠네요. 딴 회사가 없다면.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티 브랜드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바세린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매그넘 아이스크림도 인수하고 그리고 그 매그넘 밑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게 뭐냐면 임신 테스터기를 만들어요. 유니레버가. 와, 1970에서 80년대 벌써 저런 네.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해가 가는 제품군이었는데 네. 좀 독특하게 임신 테스터기를 만드는 예. 아, 우리를 떨리게 해요. 만드는 그걸 예. 저기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왜? 이제는 네? 뭐 다 의미를 설명할 수 아, 없을 정도로 아 임신 테스트요. 예, 할 때 떨잖아요. 한 줄인가 두 줄인가. 예, 그 뒤로도 너무 많은 브랜드들을 인수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예, 제품도 만들고 인수하고 뭐 새로 내놓고 이런 일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제가 다 하나하나 얘기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유니레버 로고가 이제 저 모양으로 바뀌죠. 네. 예. 우리가 아는. 예. 그러면 저렇게 많이 사들이고 많은 브랜드를 런칭하면 다 잘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예. 하늘 아래 유니레버라도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실패한 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패하거나 매출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1600개까지 달했어요.
아유, 어떻게 다 관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인업을 하더라도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600개 중에 거의 매출의 기여도가 0.001% 있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케빈 클라인 같은 경우도 저 유니레버 거였어요? 한때 샀어요. 그래서 다시 팔아요. 케빈 클라인 뭐 향수나 이런 예. 거? 옷 말고? 예. 예. 그리고 엘리자베스 아덴이라는 화장품 아, 브랜드가 있죠. 있잖아요. 예. 얘도 샀다가 다시 팔아요. 다시 매각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데 브랜드를 사고 팔고 해서 뭐 87개를 새로 인수하고 하고 팔고 해서 1600개에서 900개까지 줄여요. 그래도 아직 900개가 있어요. 켈빈 클라인 브랜드는 그렇게 뭐 썩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요. 남성 속옷 외에는 뭐 저희 뭐 청바지나 뭐 속옷 아니 청바지도 요즘에는 켈빈 클라인 청바지 별로 안 입는 것 같은데 요즘은 켈빈 뭐, 뭐, 클라인이 네. 그렇게 힙한 브랜드는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때는 한때는 예. 한때는죠. 예. 저 오른쪽 아래 저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저거 네 카브코리아 저 저게 아직도 우리나라 화장품 역사상 최대 M&A로 알고 있거든요. 3조에 사서 와 우리나라 잘 돼요 저거? 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실적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저도 좀 화제였어. 저렇게까지 비싼가? 막 저 당시에 뭐 유니레버도 카보코리아 사고 또 네. 뭐 스타일란다도 또 어디 들어와서 사고 로레알이 샀죠. 네, 로레알이 사고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 화장품을 사서 네. 그걸로 중국 시장 가는 게 어떤 유행이었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쭉 브랜드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요. 유니레버가 예 샴푸 세제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화장품이 그래도 사실은 마진이 좀 되는 높죠. 장사잖아요. 예. 이렇게 고가의 제품군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계속 키우는 것보다 좋은 브랜드를 인수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빠른 시장이고 라인업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별게 없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 카보코리아를 3조에 샀는데 문제는 저거 이후에 한중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바로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와서 예. 이 마스크를 쓰니까 예, 아, 반전의 모멘텀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중국 시장에서 유니레버가 잘 못해요. 중국에서 P&G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열심히 샀는데 과감하게 배팅은 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브랜드였는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니레버의 전체적인 매출 구성을 보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그다음에 푸드 앤 리프레시먼, 홈 케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브랜드도 네. 많이 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매출을 보면 사실 뭐 크게 늘거나 크게 줄지 않고 꾸준히 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이제 LG 생건이 어떤 저런 포트폴리오를 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뭐 지금 존경받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잘 뭐, 구성했다고. 뭐 저것도 있잖아요. 푸드의 리프레시먼트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 사고 예. 홈케어 뭐 이 손소독제 뭐 또 그러니까. 코로나 오면 대박 나고 예. 그랬는데 사실 유니레버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보니까. 사실 유니레버의 강점은 그 중간에 이제 뭐 망한 브랜드 다시 되팔아야 되는 브랜드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런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이머징 마켓에서 잘해요. 인도 이런 데서 아주 시장 점유율 좋거든요. 아세안 쪽에서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볼 때도 아시아, 중동, 러시아가 많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동, 러시아 쪽이 굉장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고가 제품이 아니라 좀 널리 그렇죠. 쓸 수 있는 중저가 제품에서 예. 강점이 예. 있는. 예.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북미 시장이 폭발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의 성과는 아시아는 좀 내려갔는데 북미가 이걸 커버해 준 거예요. 그렇게 좀 비중이 맞춰졌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뭐 황금비 비슷하게 됐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보면 예. 이렇게 좀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 딱 보더라도 그 이머징 마켓에서 강한 측면이 예. 좀 보이고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 아, 한국 브랜드들이 너무 셉니다. 네. 구글이 한국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런 웬만한 소비재들은요, 한국은 외국 브랜드들이 잘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는 옛날에 럭키 금성 뭐 이런 거 있었죠. 아, 옛날에 퐁퐁이라고 예. 아주 그냥 저술적인 있잖아. 퐁퐁. 퐁퐁이 그 대명사였지. 예. 어? 퐁퐁 좀사. 예. 락키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맞아요. 하이타이. 하이타이도 예? 있고. 예. 하이타이. 예. 그래서 뭐 주가를 보면 사실 그 아웃퍼포밍 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유니레버는 메인 마켓이 런던하고 네덜란드예요. 증권에서? 상장 자체에 돼 있는 게. 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시장에서는 이제 ADR로 거래가 네.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 아웃퍼포먼스 하진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저조하거나 뭐 네. 내리막길을 걷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니레버 이렇게 보면 좀 고가 제품 라인 쪽에 좀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인수한 것 자체는 예, 이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좀 안 좋았다. 상점으로. 예. 그리고 이 유니레버는 일찍이 이제 이머징 마켓에도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과거에 과오가 좀 있을지라도 굉장히 네. 그 사회적인 공헌도가 높은 기업, 특히나 ESG를 잘하는 기업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인도에서 그 광고를 내보냈는데 약간 화이트닝 느낌이 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요즘 그런 단어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화이트닝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노멀 이런 거 안 돼요. 노멀도 안 돼요. 노멀도 안 돼요, 이제? 예. 그래서 유니레버가 노멀이라는 표현, 그런 느낌에 들어가는 표현을 다 지워요. 광고도 다 바꾸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 바로 내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하고. 뭐가 노멀이냐? 예. 네.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이는 그림, 그 다음에 애뉴얼 리포트에도 저런 그림이 돼 있어요. 다양성에 대한 네. 존중이군요. 예. 날씬한 사람은 없고. 좀 더 애매하게 그렸네요. 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을 안 찍고 일러스트로 가는 게. 아, 그쵸. 이게 좀 더 힙해 보이는 거죠. 뭐가 노멀이냐. 제가 그건 들었어요. 혹시 화장품 기업들이 화이트닝이라는 걸 쓰면 이제 ESG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닝이 아니고 왜 백인이 노멀이냐. 브라이트닝이다.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이나 보면 화이트닝 안 써.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뺐다 그래요. 그래요? 브라이트닝으로 간다고. 브라이트닝도 안 써요. 이제 브라이트닝도 안 되나요? 예, 브라이트닝, 아, 화이트닝. 당황해졌구나. 뭐, 예, 그다음에 뭐 그런 환한 느낌 이런 말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인종을 지칭 연상케 하는 단어, 예, 다 안 됩니다. 아. 에이징도 안 됩니다. 에이징? 에이징은 또 왜 안 되나요? 젊어지고 노인 차별 하나. 노인 차별. 에이징도 뺐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는 그냥 엔티에이징 이런 거 안 씁니다. 젊게 보이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인데 엔티에이징도 예. 안 된다. 예, 그런 표현도 지금은 사라지는 추세예요. 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레버가 뭐 좀 실적이 저조하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G보다 규모도 작고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순위 항상 탑에 들어요. 아, 그래요? 와. 네. 그때 그 전통이 있나 봐요. 포트 네. 리버 그 아까 네. 그 뭐 포트 선 네. 공동체 만들던 공동체 네. 그 전통이 아직 내려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식민지화를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해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오가 있으니까 오히려. 예, 예,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일찍부터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일찍부터. 지금처럼 그 뭐 그린이나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을 때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노력을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독특해 보이는 건물.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에 네. 있는 본사. 그다음에 그 아래가 영국에 있는 본사. 우측에 상단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니레버. 네, 그 밑에가 인도에 있는 유니레버. 그다음에 그 이제 나이지리아에도 유니레버.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큰 규모로 사무실에 예, 들어가 있겠죠. 예,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P&G하고 유니레버 주가 비교를 한 거예요. 확실히 P&G가 훨씬 아웃퍼포밍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캡이 두 배가 넘군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좀 요거를 이어서 네. 아무래도 그 유니레버가 지금 어떻게 컸는지는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P&G 같은 경우가 항상 대비되는 존재로 네. 등장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G는 어떻게 다르게 시작되고 아, 그럼 3부의 내용은
예. PNG의 예. 역사나 전략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디에선가 갈림길이 벌어졌네요. 예. 아직 뭐 결판 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큰 회사로 성장하고 주가도 좋은 PNG는 윤이라고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나. 야, 무슨 경영학 수업 같네. 아, 경영학 수업이네. 인문학. 아니, 저는 그렇게 그 막 분석하고 혁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예. 보면 예. 자연스럽게 갈려요. 예.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얘기해 보면 사실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 이 PNG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사실 많죠. 훨씬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인데요. 예. 사실 프록터 앤 갬블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건데 아, 이게 거기 거였어 하는 게 똑같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 저희 브랜드 더 많을걸요 PNG가. 그래서 아니 브랜드 자체는 윤이라고 더 많아요. 예. 근데 대박 브랜드가 예. 저쪽에 더 많죠. 알겠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예. 3부에서는 지금 마켓캡이 2배 이상 되는 우리 PNG 기업의 약간 뭐 인문학과 함께하는 기업, 역사. 뭐 역사, 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흥미로운 얘기는 다시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